제가 이렇게 당겨지죠. 목도 이렇게 당겨집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가슴으로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기운이 빠져나가.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사모님. 잠시만요. 잠깐만. 자, 오늘은 레슬러들이 왜 항상 그 주짓수 상황에서 압박이 셀까? 오. 네. 그 비밀이 있습니다. 오. 저랑 이제 항상 이제 주짓수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 누르는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진짜 목도리 누르는 것 같다. 네. 느꼈을 때 느껴봤습니다. 아니 원래는 위에서 깔면 팔이 이렇게 깔리면 웬만하면 뺄 수 있었어요. 그렇죠. 이대로 접힙니다. 이대로 접혔어요. 요게 포인트예요. 요 부분이 있는데 그 비밀을 오늘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 근데 귀가 심상치가 않은데요. 내가 때려서 그래요. 엄마를 만났는데 엄마가 귀가 왜 그러냐고. 내가 잠시 부었다. 네. 잠시. 네. 이비인후과에 가면은 괜찮다고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해놨습니다. 어머니 대신 죄송하다는 말씀. 이게 귀가 또 이쁘게 또 잘 만들어지면 또 괜찮습니다. 또. 맞습니다. 네. 추석 때 보고 엄마 오열하는 모습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레슬러들이 눌렀을 때 딱 그 압박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 몸쪽으로 붙여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몸을 잡았어요. 이 상태에서 상대방 겨드랑이 폈죠. 이 상태에서 이 누르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르고만 있으면 압박이 없거든. 근데 이 팔꿈치를 내 몸쪽으로 붙여. 그 다음에 이 목도 내 몸. 그러면 저절로 내 가슴도 누를 수 있게 되거든. 그러면 딱 이게 압박이 다릅니다. 네. 이게 그냥 이렇게 있는 것과 자 봐봐요. 여기서 잡고 몸쪽으로 붙이고 이 상체가 와 기운이가 크니까 딱 보이네. 상체가 이렇게 당겨지죠. 목도 이렇게 당겨집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가슴으로 압박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그 정통적인 방법으로서 이스케이프를 하려면 이렇게 틀어줘야 되는데 그 공간을 안 내주는 거야. 해보세요. 이 공간이 안 나와요. 네. 안 나오기 때문에 상대방은 더욱더 압박감이 세다고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 힘이 왜 이렇게 세? 근데 그게 아니라 못 가게만 막아놓는 거거든. 네. 그렇지. 붙죠 이게. 기운이 빠져나가 봐요. 그렇지. 이게 압박이 없어. 이 공간이 없어. 공간이 없거든 이렇게 되면. 지금 마음에 마상을 좀 입은 것 같은데. 아니, 나는 그 넓은 가슴에 스크래치가 나는데요? 열심히 했는데. 아. 잡고 이 팔도 내 몸쪽으로 당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머리도 그렇죠. 오케이 좋아요. 정상에 빠져나가면 돼요. 그렇죠. 오, 압박이. 아, 오케이. 느낌 잡았습니다. 거기서 당겼으니까 가슴으로 쭉 눌러주세요. 네네네. 그렇게 돼야 돼. 근데 여기에서 기현이는 다리가 펴졌어요. 다리가 펴지지 않고 네. 내 무릎이 이쪽 골반 하나. 네. 이쪽 무릎이 이쪽 겨드랑이 쪽 하나. 딱 들어가면 아예 못 움직입니다. 이쪽 하나? 네. 이쪽 하나? 겨드랑이. 네. 그렇게 딱 당겨보세요. 그럼 아예 못 움직여요. 해보세요. 그렇지, 이거 봐요. 어. 네. 이거 봐. 못 움직이잖아. 나 잠깐만, 머리 밀고.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그렇지. 나와, 임마. 딱 이렇게. 나와보세요. 막으니까 못 움직이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렇게 브릿지 하는 사람들한테 카운터를 쓸 수 있는 거는 마운트로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올라가나요? 자, 만약에 이쪽 잡았어요. 근데 딱 눌렀는데 상대방이 빠져나가 브릿지를 그럼 그냥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낚시를 해요. 낚시를 어떻게 하냐? 잡았죠? 내가 일부러 열어줘요, 이렇게. 네. 그럼 위로 올라가. 아. 그럼 빈 공간을 살짝 보여줘. 낚시할 거예요? 네. 아니, 왜 물어봐? 아니, 아니. 아니, 왜 물어봐? 아니, 잠깐만. 아, 낚시할 거예요? 아니, 왜 물어봐? 아니, 혹시 낚시 좋아해요? 잠깐만. 사모님? 잠시만요. 내가 알려줄 게 뭐가 되냐, 아, 죄송합니다. 타이밍이 안 맞았던 거지? 나 아니, 제대로 알려줬어. MMA에서 중요한 심리전 아닙니까? 저거 낚시할 거냐고 물어봐가지고 제가 생각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런 거 갈갈갈 때 나 묵낼 거예요. 예, 예. 물어보지 마. 우리 대화를 하지 말아. UFC 가겠구만. UFC 가겠구만. 심리적으로 UFC 가요? 어느 방으로 나가실래요? 아, 조용히 하세요. 동해? 아, 저거 말고라. 아, 네.
잠깐만. 아, 잠깐만. 아니, 잠깐만. 살잖아. 잠깐만. 아니, 힘을 안 주고 있길래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주다가 갑자기 아차 좋아. 아니, 힘을 안 주고 있는 거 보세요. 쉬었다가 나? 그 낚시 당했네. 예, 네, 그런데 바로 넘어가 버리는데.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넘어가. 진짜로. 네. 일단 아빠, 일단 아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문제점을 찾았어요. 네. 일단 지금 처음 시작한 해가 이렇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네. 이걸 벌려줘야 돼, 이렇게. 아. 이렇게. 네. 형이요? 더블려요, 무릎 더블려. 더 그렇지,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딱 몸쪽에 딱 붙여요, 그리고. 맞아요. 네, 오케이, 그렇게요. 오케이, 그렇죠. 벌리고, 그렇지. 낚시 줘봐요, 낚시 줘봐요, 이제 낚시 줘봐요. 그렇게,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연습해보는 걸로. 아, 네, 알겠습니다. 낚시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렇게, 아, 그냥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돌렸잖아. 이 다리가 이렇게. 아. 그럼 얘가 일로 브릿지 할 거냐? 근데 내가 이 브릿지 하는 거를 밀어내고 올라가려고 하면 안 되고, 브릿지가 오는데 나는 그 위로 그냥 덮는 거야. 오. 그 위로 덮는 거야.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압박해 놓고, 살짝 네. 열어주고, 그렇죠. 그렇지. 네. 오케이. 네. 그래서 레슬러들이 왜 이 탑에서 압박이 센지. 그 비밀을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탑에서 압박하다가 마운트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MMA에서 그렇게 되면 사실은 마운트를 점령한다라는 거는 사실 거의 뭐 포지션을 잡는다라는 거니까. 그렇죠. 잘.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당겨서 못 움직이게 하면은 당한 입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맞습니다. 압박이 느껴지고 움직이기도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딱 쪼여지니까 네. 못 움직인다. 네. 아, 그리고 하나 또 알려주면, 보통 이 팔이 이렇게 올라오거든? 네. 아니면 이 팔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럼 여기서 이 팔을 여기 이렇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오. 여기 끝에. 네. 그러면 이게 팔 펴봐요. 목대야. 아이씨. 야, 이거 알겠지? 뺐습니다. 아이씨, 뺐습니다, 선생님. 아, 너무 얇게 걸렸어. 다시. 아, 네. 다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요 정도로 딱 하면 그렇죠. 팔꿈치를 먹은 게 아니라 손목까지 여기서도요 그냥 누르는 게 아니라 붙이는 거예요. 빼보세요. 됩니다. 네. 심리전을 잠시만 최선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시작. 오케이. 와, 이거 세긴 세 지금. 기은이가 야, 기은이가 세긴 세, 진짜. 와, 진짜 무서워. 야, 얘 진짜 세. 그래서 쌈두를 깊게 먹으면 상대방이 밀어낼 때 여기서 이걸 접어서 이렇게 먹으면 되게 압박이 되게 심하고 여기서 체력을 많이 달라 먹을 수 있어요. 힘을 쓰기가 진짜 힘들어요. 네, 근데 빠져 네. 나와도 문제인 게 힘을 너무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체력을 많이 달라 먹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엔딩이 자, 또 오늘도 이렇게 재밌는 컨텐츠 찍어봤습니다. 아, 유익한 컨텐츠 찍어봤습니다. 합입처럼 그렇게 마카첩처럼 압박할 수 있게 여러분들 많이 파이팅 하시고 기은이도 파이팅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연성이도 파이팅 하시고 끝내겠습니다. 엔딩이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